건군 60년, 자주 국방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 노력은 첨단 무기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선보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21세기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무기의 오늘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지난 2007년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기 생산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정상급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잡지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2007년 무기 구매 사업 수주전에서 전 세계의 쟁쟁한 방산업체들을 따돌리고 KT-1 응비 훈련기와 XK-2 탱크를 수출 및 기술 이전하기로 계약한 것을 꼽았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5천억 원의 방산물자 수출 실적을 올리며 세계 방산업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 국군의 날이 건군 6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60만 대군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또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안보 전략 산업일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산업 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는 수출 산업의 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 1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기 전차 X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미국의 M1A2 SEP 전차나 프랑스의 르클레르크 전차와 비교해 성능과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터키와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K2 전차의 해외 경쟁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할 때 80 내지 90%의 수준으로서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 불리는 XK2 전차는 현존하는 기술로 방어가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대전차 수단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첨단 무기 기술의 집결체라 할 수 있다. XK2의 가장 큰 장점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도 뚫을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K1A1 전차의 120mm 44 구경 장포보다 1.3m 정도 더 긴 120mm 55 구경 장활 강포를 장착하고 신형 전차 포탄을 갖추어 적 전차 파괴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것이다. 포의 위치를 상하, 좌우, 전후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울퉁불퉁한 구릉지에서도 시속 50km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도 있다. 특히 4.1m 깊이의 물 속에서 가동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곧바로 전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K2 전차는 미래 네트워크 기반에 의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피하식별 장치와 정보 감시 체계를 추가했고 특히 C4I와 연계된 전술 정보 처리 및 능동 방어 체계는 중국 등 주변국 전차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우월하여 세계 최강의 전차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 흑표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겨우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M47과 M48을 도입했었던 육군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M1 전차를 토대로 설계한 K1 전차를 국내 생산하면서 국산 전차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K1으로는 한국적 산업지형을 소화할 수 없었다. 95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전차 개발에 도입했지만 새 전차를 만드는 과업은 쉽지 않았다. K1 전차를 개발할 당시에 80년대 후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0년대 초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가 전차를 개발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기술자와 여러 가지 그 개발 시스템에 의존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의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형 특성, 특히 그 산악이나 하천이나 이와 같은 지형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술적인 환경이나 그 무기 운용 환경에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환경과 우리 지형에 좀 미흡한 그런 전차를 개발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진 노력 끝에 우리나라의 지형과 환경에 딱 맞도록 탄생한 토종 전차 XK2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2007년 흑조 전차와 함께 터키에 수출된 KT-1 기본 훈련기 웅비의 경우 수출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인도네시아에 10대를 수출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출길에 오릅니다. 최초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KT-1 기본 훈련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초중등 훈련 조종사 양성용 항공기다. 훈련용은 물론 전술 통제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위협 지역에서의 근접 지원 항공기 유도 통제, 저공 저속에 의한 전장 감시, 공중 통신 중계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했다. 또한 외부에 무장 장착이 가능하여 제한적인 근접 항공 지원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고기동 항공기다. KT-1 개발은 고등훈련기, 차기 전투기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끝에 얻어진 성과가 바로 T-50이다. 고등훈련기 T-50은 F-16에 비해 무게가 77%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집에 성능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공격기로도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는다. 낮은 운용 비용에 높은 훈련 효과, 고에너지 효율성, 탁월한 공격 능력으로 같은 급의 훈련기 가운데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50에는 수평 꼬리 날개를 만드는 데 쓰인 천, 전방 시연 장치 등 기체 곳곳에 뛰어난 국산 기술이 숨어 있다. 또한 첨단 장비로 생존성을 증대하고 다목적 레이더, 위성 및 관항법 장치, 피하 식별 장치, 통합 OFP 컴퓨터 등의 장착으로 IT 강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T-50은 향후 독자 개발 초음속 군용기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다짐과 동시에 앞으로 수출 효자 품목으로도 제 몫을 다할 전망이다. 전문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가 한국의 항공기술 내지는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어떤 경쟁자로서 인지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경쟁력은 우리가 민수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한국이랑 같이 사업하기를 원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매년 세계 최대 연합해상훈련에서 뛰어난 작전수행 능력을 인정받지만 장비와 무기면에서 주변의 중국과 일본 등의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런 대한민국 해군에게 있어 2007년에 진수된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들의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함.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기관이 모든 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탑재 장비 종류의 76%를 국산화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방산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특수 강판을 비롯한 미사일 수직 발사대, 대함 유도탄, 대잠 어뢰, 전자전 장비, 항해 레이더 등 주요 장비가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이지스 함정은 1980년대 미 해군이 개발해가지고 일본이 이지스 함정을 가졌고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졌는데 이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지스 함정은 미 해군이나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보다도 더 크기가 크고 무기 체계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적의 방패에서 이름을 딴 이지스함은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을 두루 겸비한 세계 최강 전투함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1983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이지스 체계를 갖춘 순양함을 실전 배치한 이후
현재까지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자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이지스함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철통 방어력과 송곳 같은 공격력 등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 500km에서 접근하는 천여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해 20여 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실점이다. 1000km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 1D 레이더, 깊은 수심에서 접근하는 잠수함을 잡아내는 견인 소나 등 최신 이지스 체계가 탑재되어 있다. 이지스함이 우리 한국 해군에 있어서 갖는 이란, 우리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을 지향하면서 전략 기동 함대가 독자 대공 방어망을 구상해야 되는데 이지스함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별도의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세종대왕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천룡과 150km 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함 유도탄 해성,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어뢰 홍상어 등 토종 무기들이 탑재된 것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해성은 7년간 1천억 원이 투입돼 개발된 순항미사일로 5,000톤급, 7,000톤급 구축함에 탑재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 무기인 하푼을 대체함으로써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성상어는 잠수함이 아닌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투하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경어뢰로 직접 음파를 쏘아 목표물을 탐지해 타격한다. 최고 속도는 45노트이며 두께 1.5m인 철판도 관통한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최후의 방어 무기인 골키퍼탄 역시 국산 기술로 제작돼 세종대왕함에 탑재되어 있다. 골키퍼탄은 정확한 탄착점을 형성해 방어망을 뚫고 해수면 위를 저공 비행하는 미사일을 방어한다. 미사일의 유도와 통제를 맡는 컴퓨터인 시커뿐 아니라 미사일 전체에 대한 파괴가 가능하다. 해군에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채택됐던 것이 이제 30mm 골키퍼 탄약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포 자체는 해외에서 수입이 됐지만 이 포에 쓰이는 탄약 자체는 저희가 자체 기술로서 생산을 해서 이 국방에,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실시된 육군 7포병여단의 포탄 사격훈련, 강원도 철원의 문혜리 포병사격장 일대에선 최첨단 자주포인 K9과 함께 130mm 다연장 로켓 구룡 2가 불을 뿜고 있었다. 다연장 로켓 구룡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마 전 영화로 개봉돼 관심을 모은 로켓 추진 화살 신기전이 그것이다. 신기전은 서구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한민국 무기 개발 역사상 최초로 국내의 독자적 기술에 의해 탄생한 구룡의 모태로 평가될 수 있다. 발사기는 회전이 가능하며 총 36개의 포를 0.5초 간격으로 쏠 수 있는 로켓탄은 목표 지역을 중심 사방 1km의 범위에 떨어진다. 살상 범위는 축구장 한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 국내를 넘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K9 자주포 썬더. 제작사는 1000대 이상의 K55 생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9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고 성능의 썬더를 개발해냈다. 가장 진보된 포병 무기 시스템 K9 자주포 썬더. 썬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정거리가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사정거리가 선진국 동급 무기에 비해 10km 긴 40km에 달해 군단급 작전지역에서 적진의 한가운데를 타격할 수 있다. 다른 자주포가 이동 중 정차에 첫 포탄 발사까지 10분 안팎이 걸리는 데 비해 썬더는 첨단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송탄 장치를 갖춰 정차 후 1분 이내에 사격할 수 있다. 15초 내에 세 발을 쏘는 급속 발사 기능도 동급 최강이다. 이런 자주포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바 있다. 네, 99년도에 K9 자주포를 이제 독자 기술로 설계를 하고 개발해서 전력화를 한 이후에 이제 해외 수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터키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이후에 저희 사업이 터키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게 또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저희 나라의 다른 무기 체계가 또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K9 자주포 썬더는 전용 탄약 운반차 K10과 함께할 때 위력이 배가 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탄약 집적소에 쌓여있는 탄약이나 트럭 위에 탄약을 적재해 사격 진지로 이동시켜 K9 자주포에 보급하는 자동화 로봇형 장비다. 특히 완전 자동화 제어 시스템은 세계 최초다. K9, K10 패키지의 위용은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 자주포 시장 1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저고도로 증포하는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할 능력을 갖춘 신궁 역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의 공격무기다.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인 신궁은 최대 마하 2.0의 속도로 날아가 적군 항공기 반경 1.5m 이내에서 폭발한다. 최대 사정거리 7km, 최대 고도 3.5km를 날아가는 신궁은 야간 조준기를 이용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도 사용 가능하며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헬기와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 장비, 무기 외에 후방 지원과 운영 시스템 부문의 국산화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창정비 부문은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도 인정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다. 창정비는 대수리 작업과 개조 작업을 포함한 세부적인 주기 점검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유압 및 전장 부분 정비에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Looking at an A-10 behind me, one of the reasons that the U.S. government chooses to keep a lot of their aircraft maintenance and repair within Korea and the Pacific region is because of the quality workmanship and craftsmanship that we receive from all of our Korean industry partners. 일반적으로 항공산업의 발전 단계는 창정비, 라이센스 조립 및 부품 국산화, 독자 개발 및 국제 공동 개발 단계로 분류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창정비 기술은 앞으로 공군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전, 네트워크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에서 막강 화력 무기 체계만큼 중요한 부분이 전투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특히 탐지 레이더와 유도 무기 시스템 기술의 발달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기능 탐색 레이더 철매는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저고도 호프 체계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 중고도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저가 식별용 레이더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최첨단 레이더다. 천마 시스템은 20km까지 헬기나 항공기 같은 대공 표적을 탐지해 유도탄을 발사 명중시키는 단거리 대공 무기 유도 시스템이다. 미래의 현실화될 로봇 전쟁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전방 및 해안선 정찰과 지뢰 감지 기능에 중점을 둔 로봇 개발은 이미 일정 정도 진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미래전 형태에 적합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시전철 분야가 있고요. 그 외에 지휘통제, 정밀타격, 정보전자전, 신특수 무기 분야 등을 둘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는 2015년까지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8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방산무기들은 내수만으로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정보업체가 함께 수출에 온갖 힘을 쏟아야 될 상황입니다. 세계 8위권 국방과학기술을 확보한다면 우리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람의 또 병사들의 그 목숨이 귀중하고 또 그걸 아끼는 의미에서 많은 분야를 사람 대신에 무인화 장비 내지 무기로 대체해가고 발전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화 전차나 무인화 장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전투기까지도 무인화 추세가 가고 있는데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자들과 또 산업체들이 많은 연구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주 국방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 노력은 첨단 무기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선보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현대전에서 무기의 위력은 곧 전투력이다. 때문에 첨단 무기 개발은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무기 개발 노력은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함은 물론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수출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인도네시아에 열대를 수출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출길에 오릅니다. 최초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KT-1 기본 훈련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초중등 훈련 조종사 양성용 항공기다. 훈련용은 물론 전술 통제용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저위협 지역에서의 근접 지원 항공기 유도 통제, 저공 저속에 의한 전장 감시, 공중 통신 중계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했다. 또한 외부에 무장 장착이 가능하여 제한적인 근접 항공 지원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고기동 항공기다. KT-1 개발은 고등 훈련기, 차기 전투기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끝에 얻어진 성과가 바로 T-50이다. 고등훈련기 T-50은 F-16에 비해 무게가 77%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집에 성능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공격기로도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는다. 낮은 운용 비용에 높은 훈련 효과, 고에너지 효율성, 탁월한 공격 능력으로 같은 급의 훈련기 가운데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50에는 수평 꼬리날개를 만드는 데 쓰인 천, 전박자태다. 하지만 K-1으로는 한국적 산업지형을 소화할 수 없었다. 95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전차 개발에 돌입했지만 새 전차를 만드는 과업은 쉽지 않았다. K-1
태이완 전차를 개발할 당시에 이제 80년대 후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0년대 초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가 전차를 개발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기술자와 여러 가지 그 개발 시스템에 의존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의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형 특성, 특히 그 산악이나 하천이나 이와 같은 지형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술적인 환경이나 그 무기 운용 환경에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환경과 우리 지형에 좀 미흡한 그런 전차를 개발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진 노력 끝에 우리나라의 지형과 환경에 딱 맞도록 탄생한 토종 전차 XK2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2007년 흑조 전차와 함께 터키에 수출된 KT-1 기본 훈련기 웅비의 경우 건군 60년 자주 국방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 노력은 첨단 무기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선보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21세기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무기의 오늘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지난 2007년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무기 생산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정상급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잡지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2007년 무기 구매 사업 수주전에서 전 세계의 쟁쟁한 방산업체들을 따돌리고 KT-1 응비 훈련기와 XK2 탱크를 수출 및 기술 이전하기로 계약한 것을 꼽았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5천억 원의 방산물자 수출 실적을 올리며 세계 방산업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 국군의 날이 건군 6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60만 대군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또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안보 전략 산업일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산업 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는 수출 산업의 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 1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기 전차 X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미국의 M1A2 SEP 전차나 프랑스의 르클레르크 전차와 비교해 성능과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터키와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KT 전차의 해외 경쟁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할 때 80 내지 90%의 수준으로서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 불리는 XK2 전차는 현존하는 기술로 방어가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대전차 수단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첨단 무기 기술의 집결체라 할 수 있다. XK2의 가장 큰 장점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도 뚫을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K1A1 전차의 120mm 44 구경 장포보다 1.3m 정도 더 긴 120mm 55 구경 장활 강포를 장착하고 신형 전차 포탄을 갖추어 적 전차 파괴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것이다. 포의 위치를 상하, 좌우, 전후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울퉁불퉁한 구릉지에서도 시속 50km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도 있다. 특히 4.1m 깊이의 물 속에서 가동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곧바로 전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K2 전차는 미래 네트워크 기반에 의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피하 식별 장치와 정보 감시 체계를 추가했고, 특히 시파와 연계된 전술 정보 처리 및 능동 방어 체계는 중국 등 주변국 전차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우월하여 세계 최강의 전차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 흑표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겨우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M47과 M48을 도입했었던 육군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M1 전차를 토대로 설계한 K1 전차를 국내 생산하면서 국산 전차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